08437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의 테마는 3D 낸드 반도체 전공정 반도체 재료 슬래시 부품 반도체 장비, 다, 있습니다. 유진테크, 은,는 동사는 반도체 방막을 형성하는 전공정 프로세스 장비를 개발, 생산하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로서 200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반도체용 산업가스 충전, 제조 정제 및 판매를 사업으로 하는 유진테크 머티리얼즈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유수의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매출 구성은 LPCVD 장비의 91.7%, 상품 및 기타 6.2% 등으로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1월에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조, 액정화면 장비의 제조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대시 전공정 단계에서 방막, 신 FILM, 형성 공정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있음 대시 반도체 장비 사업을 영위하는 요전오즈잉, 유진테크무역, 무석, 유한공사와 반도체용 산업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주, EGTM을 종속기업으로 보유함 재무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양호한 성장과 미세화 공정 관련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LPCVD 장비의 수주 호조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대시 매출 급증의 영향으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관련 수지 개선 등으로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 대시 SK하이닉스향 신장비인 LBT LPCVD, LBT 필드의 매출 가시화와 삼성전자향 낸드 QXP의 수주 증가 등을 통해 양호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유진테크의 시가총액은 5,76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진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위입니다. 유진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2,291만 6,042주입니다. 유진테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진테크의 퍼은 9.04배이고 추정 퍼은 10.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5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6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3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0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82원이고 추정 EPS는 2,47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5배, 14,36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2,333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8번지억 원, 223억 원, 73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8번지억 원, 99억 원, 632억 원입니다. 유진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3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502.2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3.68이며 전일 대비해서 5.73-0.2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1.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45-1.8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2022년 9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5,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5,20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6,2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테크의 종가는 25,150원이며 주가가 유진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의 종가는 25,150원이며 주가가 유진테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유진테크는 거래량 26만 49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487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42,267주, 다이와에서 47,005주, 삼성에서 31,304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301주, 한국증권에서 15,74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골드만에서 46,900세주, 모건스탠리에서 45,990주, 메릴린치에서 29,240주, JP모간에서 26,81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5,74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2,739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3,625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3D 낸드 관련주 유진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